아시아 최초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강원도에서 열린대요. 다들 초면이라고요? 알고 보면 우리가 아는 심석희 선수, 황대현 선수, 이제는 린샤오진이 된 임효준 선수도 모두 거쳐간 IOC가 주최하는 엄연히 큰 국제 경기입니다. 근데 성인 올림픽이랑 뭐가 다른 거? 여기서 금메달 따면 군면제 될까요? 연금도 주나? 선수들은 지금 얼마나 열심히 경기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주 궁금증이 퐁퐁 섰는데요. 여기는 일키오쿵 수사팀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비하인드를 집중 수사하러 오바. 2024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 이제 정말 코앞이에요.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에서 개최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를 개최하면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와 동계, 청소년 올림픽까지 모두 개최한 국가가 됐죠. 아 주모샷 다 내려! 청소년 올림픽이니까 당연히 청소년만 참여 가능. 대회 개최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5세 이상, 18세 이하까지만 참여할 수 있어요. 나이 빼곤 뭐 다른 거 없나? 1Q20의 날카로운 수사망에 딱 걸린 청소년 올림픽의 특이점. 바로 매달 시상식에 메달리스트의 국가가 올려 퍼지는 게 아니고 올림픽 참가가 연주된다는 겁니다. 경기에서 우열을 가리는 것보다 스포츠를 매개로 전 세계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우정을 나누고 스포츠와 교육, 문화의 발전을 이루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이번 올림픽 선수단 식단은 치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올림픽에서 식단을 짤 때는 문화권에 따라 금기시되는 음식들을 제외하고 선수들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식단을 제공해야 해요. 그래서 식단을 짜고 난 후 IOC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치킨은 청소년이 좋아하는 메뉴긴 하지만 영양분이 골고루 있는 음식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이번 선수 식단에선 제외됐다고. 아니 치킨은 단백질 아닌가요? 이번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이 가슴에 품고 있을 그것 바로 빛나는 메달. 아니 어른들은 메달 따면 군면제도 해주고 연금도 주고 하잖아요. 청소년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이런 혜택 다 누릴 수 있을. 자, 먼저 성인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주어지는 혜택부터 짚어봅시다. 하게 동계올림픽에선 3위 이내에 들면 군면제 혜택이 있어요. 또 모두가 부러워하는 연금점수 혜택도 있죠. 올림픽 같은 큰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면 연금점수 90점, 은메달은 70점, 동메달은 40점을 주고요. 세계선수권은 어떤 주기로 열리는 경기인지에 따라 부여되는 연금점수가 달라요. 규모가 작은 아시안게임, 군인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연금점수가 부여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4년 주기로 열리는 국제경기인 청소년 동계올림픽도 연금점수가 부여되겠군 하는 킹미적인 추론이 가능해요. 궁금한 건 직접 물어봐야죠. 청소년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대변인을 만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왔어요. 청소년 동계올림픽 메달 획득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 김재환 대변인입니다. 성인 올림픽의 경우에는 뭐 병역 면제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혜택이 있는데 그런 혜택은 사실 없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교육과 성장의 기회로 삼자는 것이 이번 대회의 취지고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자신의 기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세계적인 선수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디딤돌,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달 혜택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속물인 건지. 그럼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에 최선을 다하는 원동력이 무엇일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경기를 앞둔 선수들을 만나고 왔어요. 모든 운동선수의 궁극적인 목표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거잖아요. 이제 많은 선수들이 청소년 올림픽에서 경험을 쌓고 또 좋은 성적을 내야 이제 성인 올림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운동 목표라고 정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이제 성인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으니까 동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제 목표입니다.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해오면서 이제 그 한 런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훈련을 계속 해오는데 그 목표를 보고 다가가는 마음을 유스 올림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한 스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루지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메달이 목적이 아니라 세계인들의 화합 같은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대회라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참가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너무 속물이었네요. 반성합니다. 우리가 만난 선수들에게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선수 인생 다음 스텝인 성인올림픽을 위해 너무 중요한 디딤돌이었어요. 상금이 있건 없건 국제 경기에서 다른 선수들과 교류하고 경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답변해줬습니다. 선수들의 소중한 시간을 얻은 김에 이번 경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도 물어봤어요. 이번 유스올림픽에서 저의 베스트 런을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지금 시즌 초에 했던 저의 대회들과 훈련들을 바탕으로 저의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지금 일본에 와서 훈련을 하고 있고 좀 더 저만의 스킨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표는 크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메달권이라고 생각하고요. 오전, 오후 전부 다 주행 훈련을 하면서 감을 계속 키우고 있고 최대한 경기 때도 연습하던 것대로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성지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번 올림픽 경기를 재밌게 볼 수 있는 관람 포인트가 무엇일지도 물어봤습니다. 친구들 선생님도 보시기에는 루지가 자꾸 그냥 누워있으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거 조정하고 다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그걸 또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충분히 1초로 다니는 짜릿한 스포츠인데 엄청 빠른 속도를 제 자신이 컨트롤하면서 조종하는 게 이 종목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목을은요 스피드와 예술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스포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내려오고 그 턴에 대한 또 예술성도 평가하기 때문에 되게 종합적인 스포츠여서 그런 점이 되게 매력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유스올림픽에서 하게 될 경기는 듀얼이라는 경기인데요. 듀얼이라는 경기는 이제 말 그대로 두 명이서 이렇게 동시에 내려오죠. 이게 아무래도 이 스키어의 관점을 생각하면 타고 내려올 때 옆에 누가 있으면 굉장히 견제되고 또 흥분하기 마련이고 이제 그걸 얼마나 절제하고 내려오냐에 대해서 본다면 관람 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이렇게 멋진 선수들을 만날 수 있는 청소년 동계올림픽! 여러분이 경기를 보러 가고 싶어질 이유 몇 가지 공유드리며 오늘 시간 마무리할게요. 먼저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개회식을 제외하고 모든 경기가 무료예요. 또 경기장 근처에서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이스링크 체험, 슬라이딩 체험 같은 거, 뭐 요즘에 유행하는 인생 레컷, 크로마키 포토존, 하늘 그네, 낮에는 이제 사이트지만 밤에는 디제잉 쇼가 열린다든가 교육과 진로 상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김연아 선수와 윤성빈 선수가 토크로 이제 진로 상담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고요. 평창과 강릉에서 K-POP 콘서트가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고요. 나라면 진짜 이게 안 놓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중계 영상 보면서 힘껏 응원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번 영상은 아무런 대가 없이 정말 순전히 팬심으로 제작한 콘텐츠라는 점 말씀드리며 물러나겠습니다.